지금 리액션 진짜 좋은 거 맞아 맞아 맞아. 먹어. 짠. 맛있게 먹어. 짠. 근데 애기가 먹기에 수박 사이즈가 어? 어? 저 저렇게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실 자기가 다 배달 아니면 배, 아, 다 나와요. 아, 이거는 무거워. 아빠 그럼 반쪽에 줄까? 반쪽에. 아 열심히 먹는데 한 입이 너무 하찮을 만큼 작아요. 너무 귀여워. 잘 먹는다. 맞아, 저렇게 먹어야 제맛이지. 먹을 줄 아네. 잘 먹네. 이치구. 아 이치구. 어머. 이치구. 오. 그렇지. 주희야. 저거 꼭 나오지. 아빠 봐봐. 수박 먹으면. 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점이야. 이게 점이야? 응. 옛날 생각이라서. 야. 언니한테 더 뜨시네. 할머니가 또 이제 꾸며주시기 시작했어요. 예. 아. 분장하고 나왔을 때 엄마 마음이 어땠어? 곤돌이. 처음에는 안 좋았지만. 입지가 않았어. 사람들 반응이 좋으니까. 처음에 분장했을 때 엄청 속상했어요. 그래. 왜? 너 왜 바보짓 하냐고. 그 공연장에 한번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 다 뒤집어지고 있는데 엄마만 울고 있는 거예요. 엄마 속상해서. 속상하죠. 근데 그때 이제 신인 때 처음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 너 요즘이 약해졌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약해지신 거죠. 우리 어머님들도 똑같습니다. 얼굴이 또 왜 그래? 얼굴이? 얼굴은 왜 그러니? 얼굴은 왜 그래? 왜 그러냐고? 바보짓하고 분장을 해야 어? 성공하는 거거든?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저희 엄마는 저 모습을 보고 외할머니가 떠올랐다고. 지금도 해볼까? 아니야? 아빠 쓰면 할머니가 되는 거야. 애들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아 맞아. 벗으려 그래. 모자. 어때? 이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빠랑 할머니 해볼까? 응? 아빠랑 할머니 써보고 사진 찍을게. 응? 할머니 써봐. 할머니는 버리기 없이 그냥 쓰시네. 어머님도 뭐 이 정도는 뭐. 이게 뭐야? 이거 두고 먹어. 할머니 이거 드세요. 아이고 예뻐라. 지우도 써보자. 어디 있지? 여기 있다. 사진 찍어보자. 알았어, 알았어. 어? 아우, 싫어, 싫어. 알았어. 오? 얘는 자기 주관이 확고해요. 오. 어, 그것도 오빠랑 똑같네.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넌 TV에 나올 자세가 안 돼 있어. 아니, 왜 사람한테 독설을. 너만 안 망가지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응. 아빠랑 할머니는 이렇게 망가지고? 응. 너 지금 방송 나오면서 맨날 귀여운 것만 하려고 그러고, 이쁜 것만 하려고 그러고. 네가 이쁜 건 알겠는데, 이쁠수록 더 망가지고, 분장도 할 줄 알고 그래야지. 이쁠수록 더 망가지고. 분장도 할 줄 알고 그래야지. 근데 보통 근데 아이들이 분장을 안 했다고 혼나는 집이 없거든요. 분장 안 하면 혼나요. 우리 슈돌에서도 이렇게 혹독하게 예능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아. 아이들한테요. 아 그럼요. 네네. 네, 네. 아, MC분들도 그런 네.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 우리 지우. 우리 지우. 우리 지우 잘하는데. 이쁜 어? 것만 하려고 그러고. 망가지는 거 안 하려고 그러고. 일단 우리 지우도 지금 삭발쇼를 먼저. 세다. 조회수 100만 각이다. 세다, 세다. 하자. 못할 거 뭐 대충 하죠, 뭐. 옛날 거 동갑니다. 옛날 거 동갑. 어? 할 수 있겠어? 네! 네! 주희야, 빨리빨리. 차고, 손 차고. 손 차고? 뭐 하려고? 뭘 준비하는 거 같은데, 지금, 지우가? 잘한다, 잘한다. 아빠도 해볼까?
부탁드려요 해봐. 아이 콧물 또 나왔네. 시그니처다 지우 시그니처. 너무 귀엽네요. 지우야 아빠랑 낮잠 콜콜 자고 오자. 기다려 잠깐만 있자. 아 우리 지우 낮잠. 아이고 낮잠 자는구나. 진짜 피곤하겠다. 진짜 피곤하겠다 그래. 너무 많은 걸 했어요. 아 둘째. 어떡해 시우 너무 이쁘다. 아유 인형 같다 인형 같아. 아이고 이뻐. 와 했어요 일어났어요. 근데 시우는 진짜로 엄마를 많이 닮았나 보다. 왜냐면 장동민 씨 얼굴이 많이는 안 보이네요. 아니요. 보여요? 약간 지우 얼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맞아 맞아. 내가 그 돌 전에는 지우 얼굴이었는데 돌 지나고 한 두세 살 정도 때 사진을 보니까 시우 얼굴이 있더라고요. 와 신기하다. 네, 며칠 전에 사진 보다가 누나들이랑 어렸을 때 놀던 사진 있는데 거기에 이거 여기 보니까 시우 얼굴이 있다. 애들은 그 몇 달 사이에 진짜 확확 많이 맞아요, 맞아요. 누나 없을 때 아빠의 사랑을 100% 충전해주셔. 지우 앞에서 시우랑 질투하지. 잘 못 놀아줘요. 네. 그럴 수 있겠다. 네. 질투를 하죠, 아무래도. 슈프네. 동민 아빠 진짜 잘 놀아주네. 맞아요. 또 되게 자상한 게 너무 보여서 좋겠어요, 애들이.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라. 이제 애기도 아니고 이제 손싸게 벗어야지. 아이고 야. 또 시작됐네. 에이 지지. 아이고, 맨날 빨리 못 할 거야. 언제까지 그런 거 빨 거야? 어? 이제 5개월 됐으면 이제 어른이야. 이제 어른이야? 5개월 됐어? 아빠 5개월 때는 나가서 밭일하고 논일하고 다 했어. 뭐 100일 지났으면 뭐 뛰어다녀야죠. 네, 뛰어다녀야죠. 아빠 7개월 때 입대하고. 아들은 해야 되는 거야. 충성 해봐. 충성? 충성! 충성! 국가와 국민과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평범한 아빠의 모습이 잠깐 했다가 개그맨 장동민으로 바로 이렇게 바뀌고 계속 그러네. 슈, 뒤집기 한번 해볼까? 자, 뒤집기. 아. 오차. 뒤집기 해볼까? 오차. 이보세요. 오짜! 오짜! 네. 와, 5개월에 가능한가요? 야, 쉽게? 할 것 같아. 오짜! 한다! 합니까? 오짜! 맞지? 이야! 진짜 빠르다. 거의 그냥 성공인데요? 진짜 빠른데? 와, 힘이 있는 것 같아요. 100일 조금 되는데 뒤로 깜짝 놀랐어요. 얘가 좀 빨라요. 아, 다 빠르네. 오짜! 이렇게 잘해? 다시 한번 해볼까? 아, 겨우 뒤집었는데 그걸 또 다시. 뒤집기. 네, 세상이 쉽지 않다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요. 영차. 영차, 그렇지. 으쌰. 아이고. 그렇지. 잘한다. 그렇지. 잘한다. 우와. 우와 최고 우와 우리 아들 최고 최고 자 당장 아 이제 시우도 좀 쉬네요. 뒤집기 한번 억지로 한번 두 번 했다가